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달 대학생용 가성비 노트북도 추천드려야죠. 조금 시점이 늦긴 했는데 4일이니까 그래도 추천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드리다시피 적기가 아니에요. 노트북 전자제품 살 적기가 아닙니다. 코로나와 함께 르누아르가 아직 따끈따끈하게 나온 상태라 약간 르누아르의 거품이 묻어 있음에도 저렴하긴 해요. 예, 묻어 있는 상태와 또 코로나로 인한 또 거품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솔직히 구매를 좀 미루시는 걸전 추천을 드려요. 7월달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코로나도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6월달은 전자제품 살 적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천드려봅니다. 대학생용 노트북 추천드려봅니다. 대부분, 네, 윈도우를 직접 설치하셔야 돼요. 대학생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시면 윈도우 10키, 인증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보셔서 참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졸업생도 가능해요. 중퇴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매일만 있으면 돼, 매일만. 대학교 매일만 있으면 된다. 자, 이제 하나씩 추천드려볼게요. 첫 번째, 가성비 좋은 노트북 원하신다면, 요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르누아르 4500U가 장착된 요 제품, 헥사코어, 네, 무게 1.63kg로 조금 무겁긴 하지만 15.6인치라서 나름 큰 화면 즐길 수 있는 요 제품, 62만원에, 단돈 62만원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 제품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싸요. 싸고, 두 번째,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 PD 충전 어디 있니? 여기 PD 충전을 지원을 해갖고 예, USB 포트를 이용한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헥사코어로 나름 빠방한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롤 정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고 오버워치도 옵션 타협하면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죠? 62만 원에 이 정도 성능 괜찮아요. 르누아르 점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르누아르의 거품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다. 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가벼운 제품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요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3.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죠. 제가 리뷰했던 제품은, 네, 7. 라이젠 7이 장착된 건데 얘는 5예요. 7은 예판 중이라서, 네, 지금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제품 추천드립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4500U 앞서 제품과 동일한 헥사코어 달려있고요. 동일하게 USB PD 지원하고요. PD 있죠? 그리고 무게가 1.2kg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쓰시기에 괜찮은 성능과, 네, 배터리 성능도 괜찮았고, 디자인도 괜찮았고, 무게는 엄청 가벼웠고, 단, 디스플레이는 후졌고, 네. 그 제품, 예,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 만약에 내가 좀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HP 프로북 445 G7.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4인치에 라이젠 7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7. 옥타코어입니다. 코어가 8개. 앞서 제품 헥사코어 코어가 6개였는데 단돈 얼마야? 4만원. 네, 4만원 추가하면, 예, 네, 이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앞서 제품은 1.2kg였던 반면에 얘는 무게가 좀 늘어나죠. 1.6kg로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더 좋은 성능이라고 했죠? 네, CPU가 더 좋아지고, 그와 동시에 램 슬롯 2개. 앞서 제품들은 다 온보드 형태예요. 램 확장이 안 돼. 근데 얘는 램 슬롯이 2개라서 확장도 되고, 하드 슬롯도 있어서 하드도 낄수 있는 그런 제품. 그래서 보다 나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요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포트 구성도 앞서 제품도 뭐 유선랜 없고 USB도 두 개밖에 없는 반면에 얘는 나름 혜자스러워요. USB 사이즈 A 3개 있고 이더넷 포트도 있고. 그래서 뭐, 네. 아, 추가적으로 여기 USB PD가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구매 페이지 들어가면은 사양서에 파워 가능이라고 돼 있나?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루나르가 전반적으로 PD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력 공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출력. 요게 지금 루나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양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는 PD가 된다라고 우선 썼는데, 요거는 우선 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제품, 약간 변태스러운 제품을 골랐는데, 얘는 라이젠 3 3세대 르누아르 4300이 장착된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네, 쿼드코어예요. 쿼드가 좀 낮아졌어요. 근데 왜 얘를 추천을 하느냐? 가격도 70만 원으로 비싼데 왜 추천하느냐? 얘는 팬이 돼요. 네. 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아마 팬이 들어간 노트북을 추천드리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팬이 돼서 이거 막 메모를 하고 싶다, 그런 거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팬이 된다라는 의미는 터치도 된다라는 겁니다. 목이 360도 꺾인다는 얘기예요. 예, 터치하고 목이 360도 꺾이는 거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 게다가 PD 충전 당연히 지원하고요. PD 충전 당연히 지원하고. 게다가 얘는 윈도우가 포함입니다. 윈도우 10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70만 원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은 제품. 그래서 얘를 좀 굳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새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반면에, 뭔가 나는 좀 터치도 많이 하고 싶고,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펜도 쓰고 싶고, 윈도우 깔기 귀찮고 하시면, 요 제품 또한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로코롬에서, 네, 간단하게 네 가지 대학생, 6월달 대학생용 추천 노트북 한번 추려드려 봤고요. 솔직히 다 르누아르예요. 네. 인텔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걸 느껴집니다. 단 아직 르누아르의 거품이 아직 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 더 좋은 가성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무쪼록 요로코롬에서 대학생용 가성비 노트북 추천 영상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위해서 만두하셨습니다. 그럼 뿅!